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정광우 대표님과 오늘도 금요일에 한 주의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파적인 색채를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올해 전체적인 시장 전망도 확인해 보겠고요.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중요했지만 결국에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 네, 그 앞서 이제 멘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매파적인 색채를 유감없이 드러냈던 FOMC였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금리 인상하는데 이번에 딱 25BP, 뭐 50BP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는 금리를 연내에 이번에 올린 거 포함해서 7번 아마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점도표에서 7차례 인상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QT는 당장은 실행을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이번에 5월 정도로 5월에 일단은 네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뭐 립서비스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역시나 상당히 좀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의 해소랄까요? 네. 이런 이벤트가 이제는 좀 지나갔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보아서는 지난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이제 긴축을 처음으로 실행한 사실 유동성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왔던 그런 악재가 이미 나오고 나면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게 시장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FOMC 회의 결과 뭐 파월 의장 이야기 듣자마자 증시가 바로 상승으로 가파르게 올라갔고 어제도 올랐고 오늘 새벽에도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시가 환호한 데에는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FOMC 결과에서 특별히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면 사실 3일 동안 미국 증시가 오른 데에는 한 70%, 80% 정도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4차 회담이 진행 중인데 좋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증시를. 그래서 보시면은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그 전날에 뭐 나스닥은 이미 3% 올랐고 당일날에도 3% 오른 상태에서 FOMC 결과가 나왔고 성명서 내용이랑 그다음에 점도표 내용이 좀 매파적이니까 증시가 빠지는 듯 하다가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다시금 FOMC 성명서 나오기 이전으로 올라가고 그보다 조금 더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뉴욕 시장도 상승을 했고 이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한번 다시 좀 바닥을 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의 반응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지금은 그냥 사실 팩트를 전해 주셨고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네.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네. 우크라이나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이게 저희가 기준을 잡기가 참 쉬운 게 한국 시간으로 그때 2월 17일 날 점심 정도였었는데 당시에 이제 포를 쏘고 하면서 플러스였던 증시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내려갔던 그렇죠.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네. 그때부터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를 가격에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대부분의 자산군이 그 가격 정도로는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해결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금융시장은 거의 지금 90%는 가격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업사이드라는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따른 이제 펀더멘탈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이 갑자기 합의를 봤다고 해가지고 두 배 올리기로 했던 군비를 갑자기 또 감축한다고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축 자체가 그냥 완전히 이번 사건으로 흔들렸고 변화된 세상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 이게 합의에 이른다고 해가지고서 더 좋아지는 그런 방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FOMC입니다. 네네. FO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분이 좀 이제 그 매파적인 부분 이런 게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뭐 조금 이따가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석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너무 매를 맞기 전이 아프지 맞고 나서는 오히려 시원하다 이런 좀 심리가 너무 좀 강한 게 아닌가이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사실 연초부터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만들어냈던 거는 연준의 긴축 플러스 경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기업 실적이 좀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뭐 4월 초부터 해가지고서는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뭐 가령 한국에 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마이크론의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가 2주도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에 과연 이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인플레이션 이게 기업들 마진에 영향을 많이 줬느냐 아니냐 그리고 뭐 저희가 보고 있는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여전히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이게 마진에 영향을 줬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연준의 긴축 속도하고는 긴축 속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과연 인플레가 잡힐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저는 조금은 미심쩍은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인플레가 많이 높을 때는 크게 갔었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잡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79년도 그때 당시에 400BP를 한 번에 인상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94년도에도 금리를 인상할 때 50BP를 세 번, 75BP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하니까 오히려 경기 생명력은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매파성을 보이려고는 했으나 여전히 과거하고 대비해서는 너무 좀 이거를 앞서 나가서 심리를 꺾는 예봉을 꺾는다기보다는 좀 뒤따라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광호 대표께서는 전에도 뭐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이번에 만약에 뭔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쓰면 뭔가 극약 처방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늘 해주셨죠. 뭐 한 번에 좀 과감하게 올리면서 선제적으로 좀 잡는 모습을 기대하셨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전문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작게 올렸다. 아예 그냥 맞습니다. 빠르게 50BP 올려버렸어야 되는데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의 또 추가적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다른 FOMC에서 또 뭔가 좀 마음에 걸리셨던 거 그런 이야기들 뭐가 있을까요? 네, FOMC 미팅이 이번에 이제 그 좀 범위 내에서의 매파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범위를 좀 벗어나는 내용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QT 자산 감축을 하는 부분이죠. 요거를 거의 5월로 사실상 확정짓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성명서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였는데 원래 연초만 해도 파월 의장이 이거를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준의 다른 위원들이 상반기도 당기는 걸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파월 의장까지도 5월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 그렇죠. 어쨌든 시기가 빨라졌다라는 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뷰를 이제 기자분들하고 성명서 발표 이후에 할 때 파월 의장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필요하다면 혹은 적절하다면 더 빨리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이거는 50BP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만약에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돼 인플레이션 그런 아니면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면 그래버리면은 5월 회의에서 50BP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례적으로 하던 말이다라고 보는 반면에 채권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안 좋게 여겨서 상반기에 회의가 두 번 남았는데요.
두 번의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재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회의 중에 두 번 회의에 두 번 다 금리를 올리는 건 확실하고 한 번 50BP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 정도까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보면 결국 채권 그 이제 연준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이 더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 쪽의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고 마지막으로 매파성이 더 추가적으로 보인 거는 점도표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 격차가 벌어져 있음이 네. 느껴집니다. 연준의 위원이 지금 16명인데요. 올해 금리 인상 7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중간값이고 가장 적게 보고 있는 분은 5회, 가장 많이 보는 분은 무려 12회 인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금리 결정에서 한 분이 일단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네. 그분은 50BP 인상 주장했는데 그분이 아마 12회 인상을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준 내에서의 불협화음도 상당히 강한 거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단 한 명이라도요 위로 움직이게 되면 금리 예상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딱 반반 나뉘어서 중간값에서 팽팽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데이터들이 좀 높게 나오게 되면 더욱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매파적인 색채는 여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안도감이 나온 것이지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리 인상 계속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시장이 좀 불확실성 해소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다시 기술주나 성장주 사면 되지 않나? 지금 바이 더 딥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시고 싶은가요? 네, 뭐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문제들은 해결된 부분이 없어서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이제는 그 안 좋았던 그런 데이터들, 각종 경제 지표들이 실제 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저희는 이제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니까는요. 그 실적 시즌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성적표들을 보면서 저희가 투자 결정을 소중한 현금을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 내리셔도 절대로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FOMC 한 번은 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는 어쨌든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줄줄이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좋은 종목들을 기업들을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더 세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복잡했던 이 FOMC 회의 결과를 또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